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삼겹살도 깜짝 놀랄 상큼한 상추김치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상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최대한 털어 준비해 놓습니다. 이어 양념에 들어갈 야채들은 곱게 썰어주고 마늘은 갈아 놓은 것보다는 입자감이 어느 정도 있도록 다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면 청양고추 대신 아삭이 고추를 넣어주면 아삭아삭 더욱 맛있습니다.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로 했습니다. 야채 준비가 모두 되었으면 김치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김치 양념장은 묽지 않아야 합니다. 양파에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물이 생기지만 양념이 묽으면 상추의 파릇함이 금세 숨이 죽고 밥과 고기를 먹을 때 양념이 줄줄 새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김치 양념장이 완성되었으면 물기를 말끔히 빼준 상추에 양념을 발라줍니다. 번거롭게 상추를 버무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버무리게 되면 상추의 숨이 금세 죽어 이 또한 파릇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완성된 상추김치는 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해둬도 마구 버무린 상추 겉절이와는 다르게 금세 숨이 죽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장씩 앞접시에 놓아 밥만 싸도 좋고 고기가 있으면 금상첨화인 쌈장 없이도 아주 맛있는 상추김치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